합격 수수께끼에 휘둘리지 마세요. 단 제 것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차량직에 최종 합격한 김경환입니다. 먼저 오후에 발표한 줄 알고 오전에 마음 편하게 자고 있다가 느낌이 세서 폰을 확인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 있었고, 확인한 결과 합격을 해서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실까 봐 연락을 드렸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가족 외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기를 준비했고, 필기 합격 결과 이후에 면접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에 긴장되고 잠이 안 올 줄 알았지만 막상 잠도 잘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씻을 때 약간 칫솔이 부서져서 예감은 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공 과목인 자동차 정비와 공학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당일 공부한 내용이 그 다음날 봐도 잊혀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공학은 중하, 정비는 중상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여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기에 약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강의실의 창문을 열고 시험을 치면서 주변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습할 때 전공 과목을 풀고 국어를 푸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넘기는 연습도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면서 전공 과목에서 막혔을 때 쉽게 넘기지 못해서 국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 조절을 못했던 게 약간 아쉽습니다. 군 시절 운전병 하면서 차량에 관심을 많았고 틈틈이 정비병을 도와서 정비를 했던 게 군무원을 선택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좀 더 알고 싶고 정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차량직 군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하였고, 그중 와우 에듀에서 군무원 종용으로 강의를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후 매달 있는 모의고사로 실력을 체크할 수 있었고, 군무원 수업 앞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수험생끼리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 후 늦어도 9시에서 9시 반까지 도서실에 갔고, 오전에는 국어 비문학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였고, 저녁에 국어 문법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그 과목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하였고, 평균적으로는 11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 3달 정도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였고,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잡혔을 때 문법과 비문학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5 지문 정도 풀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네,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윤승 교수님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기본 이론이 충실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해독에 구애받지 않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저는 전공 과목인 이윤승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플래시 영상으로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중앙고시학원에서 면접 특강을 들었고 거기서 결성해준 스터디로 공부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1분 발언 시간을 받았고, 이 부분은 수업 시 연습했던 부분이라 막힘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제일 생각에 남는 질문은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준비했던 내용이었지만 막상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순간적인 애드립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후 사항적인 질문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 상사가 시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동료, 선임들께 물어보고 초과 근무, 야근을 통해서라도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윤순 교수님 면접 특강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였고 수월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끊으세요. 카페, 유튜브에 있는 합격 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참고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합격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파이팅! 단 제 것만 보세요. 안녕.